이 드라마는 99 이사장의 꿈의 학교를 지옥의 학교로 만드는 이야기이다. 아, 이렇게 쉬고 싶을 때 보건실 와서 쉬니까 진짜 꿈의 학교다, 꿈의 학교. 아, 이 학교로 전화 와서 너무 좋아. 그치, 그치. 아, 잘 갔다. 생글아,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벌써 3일째예요. 집에 좀 가요. 싫어요. 집보다 학교가 더 편하단 말이에요. 싱글싱글. 아이, 수업 좀 쳤네. 난 너무 오래 잤더니 배고파. 급식이나 먹으러 가야지. 싱글싱글. 야, 나도. 아니, 학생들. 꿈의 학교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요? 99 이사장님이 저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99 이사장님이 급식도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했다고요. 99 이사장님이 수업도 저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고. 99 이사장님이! 그만! 99 이사장님 얘기 좀 그만해요. 보건쌤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아, 보건쌤이 발가락쌤 좋아하잖아. 근데 99 이사장님이랑 발가락쌤이랑 사귀니까 질투나서 그런가 봐. 다 큰 어른도 질투를 하다니. 보건쌤도. 부디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야, 너 갑자기 왜 기도를 해? 너가 곧 죽을 것 같아서. 어? 살짝 따끔해요. 따끔. 아이고야. 야, 요즘 학교생활 진짜 재밌어. 야, 너희들 어? 수업 안 듣고 어디 갔었어? 아, 저희 꿈의 학교니까 보건소에서 쉬고 있었죠. 꿈의 학교? 난 꿈의 학교보다 쿨의 학교가 더 좋은데. 쏘! 쿨! 쿨의 학교? 제가 쿨의 학교 만들어드릴까요? 너 바니보단 아니지만 마음에 드네. 도와줘. 도리가 도리! 어? 어떻게 돕는다는 거야? 쏘! 아, 발가락쌤 미워. 99 이사장 짜증나. 보건쌤, 왜 우세요? 우는 게 아니라 안약 넣는 건데요? 침대에 또 실어 왔어요? 아니요, 우는 소리 들려서 도와드리려고 왔죠. 도우리 학생, 그때 뭐든지 다 도와줄 수 있다고 했죠? 네,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럼 일로 와봐요. 아우, 잘 잤다. 자고 일어나니까 목마르네. 어? 뭐야? 여기 물이 있네. 역시나 럭키볼. 아, 뭐야? 이거 물이 왜 이렇게 짜? 아, 진짜. 아, 짜. 도우리 학생, 저 안약 때문에 마스크가 젖어서 마스크 좀 빨리 갈아 끼울게요. 네. 아, 미안해요. 제가 조금만 늦었으면 도우리 학생 실명할 뻔했어요. 우와, 보건쌤 진짜 예뻐요. 저보다 더 예뻐요. 저도 알아요. 도우리 학생, 저 마지막으로 발가락쌤 마음 확인해보고 싶은데 도우리 학생이 제가 시키는 대로 좀 도와주세요. 네. 아, 보건실 물 엄청 짜네. 아직도 짜. 어? 근데 호랑이랑 삐약이가 웬일로 안 싸우고 친하게 지내고 있지? 어? 호랑아, 삐약이한테 대추랑 인삼을 왜 주는 거야? 아, 삐약이를 삼계탕에 먹는다고? 오! 야, 싸우라, 이것도 또 싸우래, 진짜! 호랑이가 졌네? 아, 아쉽다. 나도 삼계탕 먹고 싶었는데, 싱글싱글. 보건쌤! 호랑이가 크게 다쳤어요, 빨리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야 될 거 얼른 눕혀요. 네. 호랑이가 기운 차리면 99 이사장님이 엄청 좋아하시겠지? 전 동물 치료 못해요. 동물병원 가세요. 어, 왜요? 치료해준다며요. 99 이사장님한테 치료해달라고 하세요. 아, 이러니까 발가락쌤이 어? 보건쌤 안 좋아하고 그 99 이사장님이랑 사귀는 거예요. 아, 호랑이보다 얌생이가 더 빨리 죽겠다. 엄청 따끔해요. 생글이 학생. 네.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뭐든지 해드릴게요. 싱글싱글. 발가락쌤, 큰일 났어요. 아, 시끄러워. 나 이거 포청천 신원하나 호전문 가사 외워야 돼. 아, 큰일 났다고요. 아, 시끄럽다고. 발가락쌤. 뭔데? 아, 지금 보건쌤이 나쁜 사람들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어요. 뭐? 보건쌤이 끌려가고 있다고? 어디야? 큰일 났어요. 왜?
지금 구구 이사장님이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셨대요. 뭐? 보건쌤은 끌려가고 구구쌤은 다쳤다고? 네. 아씨, 이거 어디부터 가야 되지? 아, 보건쌤 구구 이사장님한테 가셔야죠. 아니야, 구구 이사장님. 아이, 몰라, 결정했어. 포청천 노래 가사부터 외워야겠어. 좋아요, 사랑. 아씨, 알았어. 아, 모르겠다. 주어를 잘하는 열심히. 저 노래 뭐야? 진짜 싫다. 너무 싫다. 구구쌤, 구구쌤, 구구쌤. 뭐지? 생그리가 분명 여기 있을 거라 그랬는데. 아따, 생그리가 날 속인 거야. 생그리. 결국 내가 아니라 구구쌤을 선택했네. 발가락쌤. 보건쌤, 또 눈에 안약 넣었어요? 아니요, 이건 진짜 눈물이에요. 꿈의 학교? 지옥의 학교로 만들어주겠어. 자, 지옥이 뭔지 보여주마. 3, 2, 아싸! 늦었다! 역시 달라키버! 늦었어요. 우리는요, 시간에 맞게 들어왔는데! 아직 학교 안으로 안 들어왔잖아요. 어? 뭐야? 오! 아니에요. 네? 소리야, 얘네가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도우리 생그리 학생은 제 편에 서기로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발가락 쌤이랑 구구 이사장님한테 다 이를 거예요. 도우리 학생? 구구 이사장님은 세계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가느라 미국에 가셨고, 발가락 쌤은 떡볶이 먹기 대회 나가느라 제주도에 가셨어. 그게 진짜야? 제가 도우리 학생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보내버렸어요. 당분간 못 볼 거예요. 안돼, 구구 이사장님 돌아요. 학교를 저렇게 나쁜 포구쌤한테 맡길 수도 없어! 사랑의 시작인, 사망의 시작인! 지금 보건쌤이 구구쌤의 꿈의 학교를 망치려고 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구 이사장님의 꿈의 학교를 망치려고 한다고요? 절대 용납 못합니다! 나의 강남권으로 부숴버릴 겁니다! 내 친구 구구의 학교를 보건쌤 줄 수 없어! 나도 끝까지 이거를 위해 학교를 지킬 거야! 얌생이 학생 이리 와요. 딱 소매하죠. 보건쌤,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선택하세요. 저와 같은 편이 될지, 저와 적이 될지. 저는 절대로 구구 이사장님을 패스할 수 없습니다. 나의 강남권으로! 저의 시장님! 보건쌤, 저는 처음부터 보건쌤 편이었어요. 도우리 생그루리 한 배를 타자. 안 돼! 안 돼! 사막 시장님, 저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저 더 이상 이대로 못 참겠습니다. 이따가 급식 받을 때 제가 보건쌤 시선을 끌 테니까 그때 사막 시장님이 뒤에서 저희 강남권으로. 맞아요, 맞아. 이번에 끝내겠습니다. 왔어요. 화이팅, 화이팅. 예. 자, 급식 먹기 전에 한 마디씩 하죠. 발가락 쌤은 보건 쌤이랑 훨씬 잘 어울려요. 통과. 싱글싱글. 통과. 와, 쪽으로 와보세요. 사망의 시장님이 뒤에서 당락거 쓰려고 해요! 벌써 딱 하네요! 양생아, 왜 계속 웃어? 아까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이 나갔나봐! 싱글싱글! 자, 이제 지옥의 학교 수업 시작할게요. 정신 차려, 보관이! 정신 차리라고! 그래도 예전엔 1%라도 널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도저히 널 좋아할 수가 없어. 실망이다. 뭐야, 그럼 발가락쌤이 날 1%나 좋아하고 있었던 거야? 뭐야, 완전 스윗해. 그러니까 내가 저 남자를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 나 좋아했어요, 발가락쌤이. 1%나 그것도. 좋아했었다고 1%나? 무서워.